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자, 플래닛크래프터 일단 잠깐만 저장 한번 해주고, 지난번에 원자로 만들다 말았었는데 초합금 하나로만 더 만들어서 원자로 위에다가 설치를 해주고요. 이제 전기 용량이 98남아인데 제가 지금 32 소모하니까 괜찮아. 됐어. 오케이. 이제 오수명 캐러 갔다 왔는데. 나 이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 이게 오수명 광산이 저쪽에서 한번 잠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오수명이 캐질까? 아니면 반대로 뒤로 돌아가야만 캐질까? 지금 그게 갑자기 지금 우리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을 하러 날아갑니다. 앞쪽에서는 1듀만 캐진다면 좀 많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아예 완전 삥 돌아가야 되는 장소니까 저기 일단 이것도 잠깐 휴식을 취하고 들릴 때마다 아이템 조금 조금씩 챙겨서 오는 양식이기 때문에 지금 인벤토리가 널널할 때 챙겨오는 거. 그리고 회복 한 번씩 해주고 여기로. 오 뭐야 이거 뭐 쓰면 뚫렸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아무리 누가 봐도 오스뮴이 나오는 장소잖아. 저 안쪽까지 진짜 안 가더라도 여기는 누가 봐도 지금 오스뮴이 나오잖아.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는 요 앞부분 여기는 아니, 당연히 아닐 테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자. 여기는 당연히 철이 되고 여기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는 여기도 오수명을 캐네. 그 안쪽까지 안 들어가도 됐었구나. 파란색으로만 살짝 바뀌었을 때 여기 아이씨 여기 이 돌이랑 이렇게 섞여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 오케이 오수명 캔다. 그거 말고도 오수명 엄청 많이 구했고요. 이리좀도 캐갑시다. 황도 좀 가져가고 저번에 황 없어가지고 업그레이드 못했었던 게 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황 4개 가져가야겠다. 이거 꺼. 야씨 밝아가지고 오히려 보이지가 않다. 야씨 상자가 있는데 못 캔다. 이제 궁금해졌는데 얘는 도대체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할까? 사용자 선택에 따라 향해서 광석을 추출한다는데 오수면 초합금 이리듐인데 오수면 이제 얘가 지금 오수면을 무한정 캐고 있으니까 저것도 이제 다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겠다. 근데 사용자 선택이면 진짜 딱 그것만 캐든 건가? 그럼 진짜 완전 대박 아니야? 티타늄이 없네. 일단 산소 한번 먹어줘야겠다. 얘는 조금 앞쪽에다가 빼야겠다. 철 티타늄. 티타늄이 잘 보이네. 얼음인데 얼음이 굉장히 좀 불순물이 많이 섞여 보이는 얼음이다. 저거 아, 지저분한데 얼음. 우와 씨 바로 그냥 오수면 나오는 거 봐라 진짜 씨. 대박이다.
일로 가는 길에 알루미늄 좀 챙겨가자. 아 진짜 뭐가 좀 잘 풀린다 진짜. 아 행복하다. 이래야지. 광석 채굴기 좀 돌려야 조금 아 내가 좀 그래도 자동화로 게임을 좀 즐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난다 진짜. 오수님이 자동화의 거의 하이라이트 핵심 재료인 것 같은데. 다행히 잘 나왔네. 뭐야 이거 알루미늄 하나 것도 없어 씨. 궁금해졌는데 이 소파 밖에다가도 설치가 가능한가? 밖엔 설치가 절대 안 되겠네. 조금 아래만 돼. 진짜 옮기고 싶은데 지금 공간이 없다. 알루미늄 하나도 안 캤네. 진짜 선택에 대해 그것만 캐도록 캐줘야 되나 진짜. 실크 생산을 해야 그 천을 아마 만들 텐데 진짜. 야 이제 누에는 또 어디서 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진짜. 텔레포터. 근데 펄서 석영은 궁지건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거야? 조합법 부에는 되잖아. 근데 어디서 만들 텐데 어디서 만드는 거야? 나 지난번에 했을 때 나한테 이거 다 그 주워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조합 해본 적이 없었죠. 새로운 레시피와 아이템. 아 근데 레시피 이미 내가 다 해결했는데. 잠깐만 지금 상태가 어떠냐 지금. 산소는 아주 열악한 수준인데 열기랑 기압만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수준이네. 기압은 진짜 지금 광속 추출기까지 해금된 상태야. 테라포밍도 지금 바사포밍 지나서 대기 집투기가 되는 시점까지 왔어 지금. 백팩 5가 눈앞이야. 근데 산소만 지금 산소 탱크 식량 재배기도 아직 안 뚫렸어 지금. 산소만 지금 엄청 열악하네 지금. 산소 조금만 좀 올려줄까? 산소 하려면 근데 산소를 잘 올려주는 게 바이오돔, 아비돔 아니 여기도 아니고 산소가 몇 천 단위로 올려. 오 뭐야 이거. 우와 미친 산소가 17,000씩 나무 살포기기나 티어 3에 야 비료 2단계가 필요하고 박테리아 샘플에다가 전부 박테리아 샘플 물 필요하잖아. 안 돼 수족관 와 다양한데 진짜.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산소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내가 시즌 1 때는 이거 만들어 보지 않았어. 근데 이것도 근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지금 산소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 내가 그냥 이거 하면 되지. 저를 해. 아 저 앞에 석영 여기 있구나. 태양 석영 질소 같은 지금. 아 천! 어 그렇지 실크 그럴 줄 알았어. 펄서 석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펄서 석영으로 협화금 해가지고 핵유가 발전기 얘가 지금 86 생성하고 있는데 1485만은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저는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 오수명 있으니까 오수명 갖다가 아니 나 지금 일단 알루미늄이 지금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하다 지금.
알루미늄이 부족해. 알루미늄. 그러면은 방사 추출기 효과금 하나만 더 해가지고 알루미늄 해서 하나만 더 해라. 티타늄 그리고 오스미늄. 그 다음에 이리듐 막대가 여기 있다. 광석 추출기 하나만 더, 알루미늄 하나만 더 추출해라. 물 넣어주고. 광석 추출기를 듀얼코어로 돌리면은 좀 좀 부른다겠지. 옆에다가 딱 붙이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 어쨌든 오케이 오케이. 아 알루미늄이 또 두 개 나왔고, 두 개 나왔으니까 하나는 초합금을 만들고 하나는 또 알루미늄으로 광석칠구기 하나 더 만들어?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공장? 알루미늄 공장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을 것 같아. 알루미늄 진짜 계속 필요해. 진짜 초합금 언제까지 분해해서 알루미늄을 쓸 수도 없고. 티타늄, 규소, 마그네슘, 코발트, 철. 오스미늄은 되겠는데, 근데 지금 이리듐이 문제인데 또 오지? 아,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리듐 막대가 진짜 없어, 이제. 진짜 알지, 안 돼. 이 작업도 이제 여기가 한계야. 그래도 알루미늄 광산을 이렇게 세 개를 돌리면은. 잠깐만. 이리듐 광산에서는 알루미늄 안 나오냐? 저기서 알루미늄 나오면 이리듐 광산만 미친 듯이 돌려놓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리듐 광산에서 자연적으로 이리듐 아니 알루미늄이 나오는 걸 봤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도 알루미늄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나왔을까? 한번 볼까? 없는데? 없어. 얘는 내가 가지고 있다. 알루미늄 턱 해야 돼. 아, 다음 편부터는 그냥 모드를 넣을까. 이미 이동 속도 지금 풀업이잖아. 풀업이야. 이미 풀업이야. 이미 풀업이라서 원래는 제가 이동속도 모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이미 난 이제 이걸 풀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다음 단계를 누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모드에 의해서 빨라지더라도 크게 뭔가 억가가 되지 않다. 펼쳐내갖고 어떻게 깨냐면. 오케이. 그럼 다음 편에 내가 기억나면은 모드를 넣는 거고 기억 안 나면은 못 넣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야 진짜 시즌2 와서 시즌1이랑 비교했을 때 발전은 늦지만 채굴기나 그런 사용 같은 거는 훨씬 앞서다. 역시 조합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 다음에는 좀 더 이리듐을 더 구해가지고 이리듐 광산에도 좀 이리듐을 더 추가로 설치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